최근 전세 가격이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데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는 3만 가구였는데 내년은 1만 가구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 이달 말 입주를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6,700가구 매머드급 단지다 보니 입주 시작일이 다가올수록 전월세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가격도 6개월 새 2, 3억 원 가까이 뛰었습니다. 대략 뭐 한 10개에서 한 10대 개는 됩니다. 하루에? 예, 예, 하루에. 예, 예. 사전 점검 이후에는 뭐 집들도 구경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하지만 이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내년까지 서울에서는 이런 대단지 입주를 보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감하기 때문입니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 조사 결과 지금까지 확정된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 가구를 겨우 넘습니다. 올해의 3분의 1 수준, 통계를 집계한 2000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후분양으로 나올 물량을 감안해도 1만 3천 가구 남짓에 불과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 강화로 사업이 지연된 데다 공사비 분쟁으로 1만 2천 가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입주가 밀린 데 따른 것입니다. 입주 물량 부족은 당장 전월세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어 시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울 지역에 적정한 입주 물량은 매년 4만 호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결국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전세 시장을 자극하고 특히 신축 아파트 부족 현상이 청약 과열로 이어질 경우 주택 가격 불안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MBN 뉴스 김경희입니다.